보수공사로 문을 닫았던 제주 중앙 지하상가가 쾌적한 쇼핑 공간을 갖추고 석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단장된 제주 중앙 지하상가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열대에는 상품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점포마다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져 보수 공사로 폐쇄됐던 상가가 석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잘 되어 시설도 저희들 뭐100% 만족은 아니지만 진짜 만족입니다. 그래서 그 도민들도 많이 찾아주어서 이렇게 우리 저희들한테 힘이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와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일부 점포는 영업시간을 피해 연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윤회는 동문시장과 칠성로 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 탐나문화광장에 관덕정 복원사업은 구상에 머물고 있고, 제주시청 부근에 추진 중인 지하상가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영의 지하상가를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원도심의 상권, 그러니까 특히 이 구도심의 상권은 아마 굉장히 황폐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중앙 지하상가가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침체에 빠진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